오지마! 오지마! 어? 오지마! 어디로 이렇게 가시는 거죠? 오지마! 오늘 가. 어떤 설정이죠? 오지마! 오지마! 이분도 갈수록 연기가 늘어요. 어, 잘해요. 초보가! 그러지 마! 중보가 말보가! 안 돼! 어, 여련이 해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 몸보신, 마음보신은 필수인 요즘. 이 음식 빼놓으면 섭섭하죠. 바로 여름 보양식의 대표주자 삼계탕. 그 맛의 기술 공개합니다. 아직도 뛰고 있어요. 계속 뛰어. 절에서 살이 빠지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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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머니. 닭처럼 뛰는 것 같아요. 저 살려주세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사복이 되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삼계탕 먹고 이겨내야지. 다큰 총각이. 이겨내면 되지. 복날이면 화려하게 등장하는 그 이름, 삼계탕.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몸속과 바깥 기온을 맞춰 더위를 이겨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자 무더위의 허해진 기운과 잃어버린 입맛을 돋아주는 명약 아니겠습니까? 담백한 닭육수에 야들야들한 닭고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삼계탕. 정말 맛있게 드시죠? 정말 이 코너 일단 국물이 엄청 오래 끓이셔서 푹 이렇게 우러난 느낌이 나고요. 아이들도 먹을 수 있어서 부드러운 맛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여기 그냥 삼계탕이 아니라 전복도 있고 산삼도 들어있어서 육해공을 다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산삼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극찬받는 삼계탕 맛의 기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소단에 있다는데요. 야, 국물이 뽀얀 게, 아니 벌써 닭이 다 삶아졌어요 어머니? 어? 잠깐만요, 이거 닭발이잖아요. 어? 예? 얘가 닭발이에요. 아, 얘가 여기 왜 있어요? 우리는 닭발로 삼계탕 육수를 해요. 닭발에는 콜라겐이 아주 듬뿍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콜라겐 육수를 해서 삼계탕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정성으로 우려낸 닭발 육수인데, 오 진짜 느끼하지 않고 되게 그냥 예, 닭 냄새가 안 나죠? 고소해요. 예. 곰탕 그 느낌처럼. 그렇죠. 예. 예. 삼계탕 맛의 기술 첫 번째, 육수를 100% 닭발로 낸다는 것. 닭발 육수를 낼 때는 애벌 끓이기를 해야 국물이 깨끗하다고 하는데요. 끓는 물에 한번 넣어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애벌 끓이기를 마친 닭발은 찬물에 씻어 본격적으로 끓여줘야 하는데요. 가마솥에서 8시간 이상을 푹 끓여주면 뿌얀 빛깔의 육수가 탄생합니다. 여름에 삼계탕은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름이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섞여 있는 거, 이런 기름을 먹으면 몸에 좋기보다는 기름기가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몸에 좋은 삼계탕을 만들자, 그 취지예요. 담백한 삼계탕을 위한 특급 손질, 닭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제거하라. 구석구석 기름기를 떼고 또 떼고 이렇게 쏙 날개 끝 한마디를 잘라내줍니다. 기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닭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어머니! 이제 손질 다 끝났으니까 대추랑 마늘이랑 인삼만 넣으면 끝이죠? 이걸 왜 가져왔어? 우리는 이거 따로 삶아서 넣어. 이걸 또 따로 삶아요? 그럼. 이거 마늘은 일단 빼고. 마늘 일단 빼라고요? 응. 아니 왜 이 마늘을 또 빼요? 마늘은 따로 갈아야지. 따로 갈아요? 다 따로따로 하는군요. 삼계탕 속 재료에 담긴 두 번째 맛의 기술이 있습니다. 통마늘은 노노. 마늘은 이렇게 갈아서 넣어주는데요. 마늘을 묽게 갈아서 넣는 이유 궁금하시죠? 아니 어머니, 근데 통마늘로 이렇게 안 넣고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마늘을 삼계탕 뱃속에 넣으면은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기름을 흡수해요. 그리고 마늘은 조리 다 된 후에 넣는 게 그 마늘에 있는 성분을 그대로 드실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마늘을 갈아서 따로 나갈 때 넣고 있어요. 그렇군요. 마늘은 갈아서 사용한다면 대추와 인삼은 따로 삶아줍니다. 대추와 인삼의 영양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껍질에, 닭껍질에 있는 기름이 이 속에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손님들이 안 드세요, 이거를. 맞아요, 이 아까운 맞아요. 거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또 삶은 물을 넣고 또 대추도 따로 먹고 인삼도 따로 넣고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사장님 너무 감사하네요. 따로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와, 되게 디테일한데요. 닭의 기름기를 제거해 담백함을 극대화시킨 닭은 따로 삶아주는데요. 어느 정도 삶아지면 뚝배기에 옮겨 육수와 함께 끓여줍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듯한데 눈치채셨나요? 뭐가 빠졌죠? 여기에 세 번째 맛의 기술! 찹쌀 대신 넣는 원래 여기 약간 죽같이 들어가잖아요. 찹쌀 누룽지를 넣고 따로 삶아둔 대추와 인삼, 마지막으로 간마늘을 넣고 한 소금 끓여주면 깔끔하고 담백한 삼계탕 완성됩니다. 누룽지 삼계탕이네요. 따로 또같이 삼계탕,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든든한 보양식입니다. 찌고 쫀득한 찹쌀 누룽지와 닭고기, 각종 구재료와 진한 국물이 어우러져 환상의 궁합 자랑합니다. 입도 커지는 것 같아요, 점점. 짭짤하면. 녹는다, 녹아. 맛있겠어요. 너무 쫀득쫀득해요. 고소하네. 기가 막힙니다. 누룽지 진짜 맛있어. 누룽지 그 특유의 그 고소함, 씹히는 맛과 고소함이 저는 좋네요. 저는 이걸 누르기도 해요. 야, 네, 어머니 누룽지 누룽지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거 가마솥에 직접 만들어요. 야, 그럼 어머니 집에서는 이거 누룽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네, 누룽지 만드는 기계도 있는데 번거롭죠. 마트에 좋은 쌀로 된 누룽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사다가 닭을 다 삶은, 거의 삶은 다음에 넣으면 돼요. 그럼 풀어지지도 않고 더 고소합니다. 가마솥이 없으신 분들은 맛있네. 홍씨 이거 봐, 좀 보세요. 네? 이것도 뭐예요, 어머니? 이거는 진짜 몸보신. 전복스! 맛있는 전복스! 단백질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전복 납시오! 여기에 산삼 배양근까지 올려놓은 건강 정말 끝도 없습니다. 진짜 몸에 소음은 다 들어가 있어요. 돼지의 기운이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우후! 다 들어가요? 진짜 다 들어가네요. 혼자만? 닭고기랑 산삼향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린대요, 오늘. 그러면 산삼배양근은 사포닌이 인삼의 몇 배예요. 면역력이 쑥쑥 증강돼서 이제 힘이 날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삼계탕 맛의 기술, 육수는 닭발을 사용해라. 그리고 두 번째, 마늘은 갈고 인삼과 대추는 어떻게요? 따로 삶아서 넣어라. 세 번째, 고소함을 위해서 누룽지를 사용해라. 무더운 여름 더위 삼계탕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직도 삼복더위가 무서우신가요? 피할 수 없다면 든든한 삼계탕으로 맛과 영양 꽉꽉 채워보세요.